브리핑 1부 뉴스 매거진. 2016년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음주운전 경력에 이어서 논문 표절 의혹까지 불렀습니다. 아울러 경찰관 부치위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여서 건물을 지었다는 의혹입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의 자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기에? 라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이 검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했습니다. 이따위 업무 수행으로 녹을 받아간다는 것이 웬만해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짐이 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은 왜 우병우 수석을 교체하지 않는 것일까? 김용민 트위터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만 처가 문제로 흠결이 있긴 하지만 우병우의 능력이 빛나서 라고 했습니다. 15%는 대통령 코드에 맞는 민정수석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냥 두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30%는 반대 세력이 우병우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였다가는 레임덕이 올까 봐서 라고 했습니다. 과반 이상인 52%는 우병우가 대통령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상은 2,498명이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법원 행정처 소속 부장판사라고 하는데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하지요. 이 판사는 술을 마신 다음 성매매 홍보 전단을 보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판사 사표 냈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과 관련해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위험한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 지도자는 당연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소탐대실로 자기 나라가 가장 먼저 공격받을 대상이 되도록 최악의 경지에 빠뜨리는 것은 애써 피해야 한다라면서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과 내부 엘리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지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TK 초재선 의원들의 집단 면담이 오늘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친박근혜계에서는 지금이 자기 정치나 할 때냐라는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 노래 때문에 분열이 되고 대통령이 매년 오시지 않고 뭐 이런 막 분열은 이제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특정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3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8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사별관회의 청문회,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폭력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의혹에 대한 청문회도 열자고 야3당은 뜻을 모았습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성관계를 맺은, 그러니까 성폭행이나 다름없는 범죄를 저지른 보수 개신교 단체 라이즈업 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가 모든 것을 인정한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라이즈업은 그동안 동성애 반대 같은 보수 개신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는데요. 이동현 목사는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도 관심거리인데요. 공소시효가 만료 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법조계 견해입니다. 한편 라이즈업 무브먼트는 동성애 반대 등의 취지를 담은 8월 7일 서울 광장 집회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동안 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급여 제한, 병원에서의 서비스 제한, 가산금, 부당이득금 사후 환수 조치,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네, 이런 불이익을 순차적으로 당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체납 의무는 세대원 모두에게 부여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같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의 60%가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란 점입니다.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재단이 이들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 또는 주소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어제는 별이 졌다네.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어제 조간 브리핑에서 세종경제신문 단독 보도라며 첫 뉴스로 소개한 기사 기억하십니까? 주한 중국 대사관이 한국 사람에 대한 상용 복수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힌 점 말입니다. 외교부는 상용 비자 대행업체의 등록 취소로 발행 업무가 중단된 것이다 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여행업계는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업계에서 20년 동안 비자 발급을 주선해온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관광업계에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습니까? 비자 발급을 포함해서 20년 차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중국 복수 상용 비자 접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게 알려진 사실인데
우선 그 복수 상용 비자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수 비자는 이제 1회 입국을 하는 경우이고요. 예. 복수 비자는 이제 출장 등 업무차 상용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 그 명함이라든지 재직 증명서라든지 상용의 증빙서류를 갖춰서 초청장을 발급받아서 상용 복수 비자를 받으면 예. 유효기한 1년 이내에 그 입국 횟수에 관계없이 중국을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그런 비자이겠습니다. 아, 상용이라면 그 비즈니스 용도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유리한 게 어떤 거냐면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뭐 현지 업체에 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이 중국에 입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예. 비자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복수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수 비자를 매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당장 내일 중국에 입국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입국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은 아. 이게 비즈니스 업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복수 상용 비자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말이죠. 상당히 많고요. 예. 관행적으로 지금 업무차 가지 않는 분들도 상용 비자를 관행적으로 여행사에서 발급을 해줘서 편리상 관광이나 다 친지 방문이나 이런 목적이라도 예. 상용 비자로 이게 여러 번 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편리상 이렇게 발급 발행해 준 게 일반적이고요. 예. 상용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수는 상당히 많은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예. 중국하고 사업하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복수 상용 비자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군요. 저희 거래하고 있는 지금 그 거래처에서도 뭐 아주 많은 분들이 상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용 비자를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뭐 가족이 있다든지 뭐 여러 업적으로 중국에 자주 입국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때그때 비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예예.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 시간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예. 비용을 떠나서 일단 당장 내일이라도 가려면은 비자가 없는 경우엔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관행적으로 저희가 초청장을 발행받아서 상용 비자를 발급해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복수 상용 비자 접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그 여행사를 통한 초청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제가 파악한. 예.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끔 중국 현지 업체를 통해서 정상적인 초청장을 발행받아서 접수를 해야만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인 듯 파악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 당국을 통하지 않고 내 자의로 중국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비자를 끊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은 낭패를 보게 된 거군요, 한마디로. 그 주한 중국 대사관만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뭐 다 이렇게 비슷한 조치가 취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만 현재 비자 발급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아니고 한국만 이렇게 복수 상용 비자 접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군요. 한국 외교부는 루머다, 괴담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중국 대사관에서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거절한 적이 없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예. 중국 정부에서 합법적인 초청장을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는 비자를 발급하겠다라는 것은 정확한 거지만 예. 합법적인 그 초청장을 발급받기 상당히 어렵고요. 예. 일반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받았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법적인 초청장을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예,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그래서 관광 복수 비자를 지금 발급을 하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 세 번 이상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관광 복수 비자를 발급하겠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지만 예. 아직까지 대사관이라든지 비자 접수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구체적인 그런 지침이나 내용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용 복수 비자를 써왔던 분들이 관광 복수 비자를 받게 되면은 불편함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상용 복수 비자가 1년 유효 기간에 매 입국 시마다 90일을 체류할 수 있었는데요. 예, 예, 예.
관광 복수는 그만큼 그 유예 기간이나 체류 기간이 보장되지 않을 듯 예상이 되고요. 제 짐작으로. 예. 여하튼 관광 복수 비자도 지금 언제 시행이 될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정상화되는 시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사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뭐 중국 당국이 그렇게 밝히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대략 뭐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 현지 언론이라든지 업계에서 그 얘기하는 내용들 또는 중국 대사관 일부 관계자들을 통한 그런 정보들에 의하면 예. 역시 사드가 뭐 많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 조치 말고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관광 여행 분야에서 말이죠. 비자 관계로. 물론입니다. 입국 심사를 강화하거나 예를 들면은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관광 비자를 받아서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관광 비자를 받은 분들은 예.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해야 되는데 예. 관광 비자로서 어떤 상용 목적이나 그와 다른 그런 체류의 행태를 보인다고 하면 그걸 단속을 해서 추방을 한다든지 아. 그건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자기들은 이제 규정대로 법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 경북 성주 군청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단 성주군민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참가한 의원들은 선명한 반대 입장을 표출했습니다. 전날 국민의당 지도부가 성주와 백남기 농민 비영실을 찾아서였을까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성주 대신 백남기 농민 비영실을 찾아갔습니다. 성주를 뚫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한국 정부를 통해 사드 발표를 해놓고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주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나서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국가폭력에 저항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더민주가 지금 겁쟁이가 돼 있다. 종북 좌빨이라는 욕을 먹을까봐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표창원, 손혜원 두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겁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셨을 테지만 어떤 겁쟁이가 되어 있냐면 종북 좌빨이라는 욕을 먹을까봐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겁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주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사드 이전에는 저희들을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 종북들, 저 빨갱이들, 정부랑 대통령 발목만 잡고 반대만 하는 놈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사드 전에. 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도부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내부에 이 민주정당으로서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된 당대표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현재 아닙니다. 외부에서 모셔온 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위축돼 있었고 분열돼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못 얻고 있다 보니까 우리를 바꿔보자, 혁신해보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한민국을 좀 변화시켜보자. 이런 열망하에 저희들이 많이 참고 노력하면서 소위 말하는 외연 확장. 그동안 야당을 싫어하시던 분들까지도 안보 괜찮을 것 같아. 믿어줄 수 있는 당을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 다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다음에 대선에서 다시 정권교체를 못할까봐. 정권교체를 못하면 또다시 이런 식으로 강정, 밀양, 세월호, 성주 그것이 누가 되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소수자들, 약자들은 무조건 짓밟히는 그런 일방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정치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한 겁쟁이 같은 우리 당의 모습들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성주 사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저희들이 오늘 와봤기 때문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실제로 성산포대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현장이 얼마나 우리의 그 성주 가야 고분들로 문화재들로 다 둘러차 있고 그 참회들과 또 국민들의 삶의 터전과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 이것을 포대를 다시 깔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봤지만 만 평 정도밖에 평지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 사드 포대를 만들려면 3만 평 정도가 평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그 산을 다 갈아 엎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와서 그 여러분께 질타를 받고 비판 듣고 그리고 현장을 보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그 달라지는 모습들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에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비대위 회의에서도 비공개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지시만 내리면 제가 홍보전을 한번 펼쳐볼 텐데 좀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지금이 뭐 이제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나와서 이제 제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홍보전을 해보라면 할 텐데, 왜냐하면 제가 국정교과서 때 우리가 한참 수세에 몰리고 있을 때 도종환 의원하고 같이 홍보전을 펼쳐서 완전 전세를 뒤집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메시지들이 너무 특별하고 너무 전곡을 찌르는 비수 같은 메시지들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계신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홍보나 디자인 쪽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금방 압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왔는데 오늘 와서 보고, 우린 팀이 10명이 왔습니다. 이따 촛불 집회까지 다 같이 보고 갈 거고요. 10명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여기서 이 피켓과 이 현수막만 찍으면 이것은 그냥 홍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주를 딱 들어오면서부터 길거리에 있는 모든 피켓과 모든 현수막, 그것도 현수막도 제가 보니까 전부 지역 회사나 어디 초등학교 동기회, 중학교 동창회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문기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굳이 멋있게 디자인을 했다기보다는 절절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나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속상한 것들, 무시당한 거죠. 성주를 우습게 알고 한 거죠. 그쵸? 그렇게 이게 분해서 쓴 그 글들을 보면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제가 조금씩만 손을 봐서 이 카드 뉴스 같이 이것을 SNS에 배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이제 계속 좀 기동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듯이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귀가 번쩍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 사드 발표를 해놓고, 한국을 시켜서 해놓고 간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네, 근데 이 간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딱 확인을 한 게, 대통령이 감성팔이 멘트를 날렸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 이들이 약간의 그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씨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대로 이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을 모아주시면 이것이 불씨가 돼서 저는 전국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당에서 어떤 당론을 채택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것을 미국에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성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이 나서서 모두가 다 같이 반대를 하고 아주 격렬한 반대를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 백악관. 우리가 같이 나서서 10만 정도 채우지 못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바로 그 10만의 그 사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인원수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당 100으로 일할 테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도 분해서 온 것입니다.
믿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네, 고맙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이고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 변상욱 대기자가 대신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했습니다. 현재 성주 주민이 주도가 돼서 벌이고 있는 백악관 사드 반대 청원 운동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벌써 뭐 그 사이에 학습들을 많이 하셔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야 유언비어와 괴담이 판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제가 가서 보니까 무슨 유언비어 괴담이 있는가. 이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 뭐 과장된 얘기도 전혀 없고요. 예. 단지 정부에서 좀 성의 없게 발표한 거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하면서 단순히 전자파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미칠 지역사회의 어떤 그 정치적, 경제적 또 문화적인 영향까지 골고루 고려하면서 참으로 수준 높게 그 토론들을 하고 계시고 이걸 일컬어서 괴담과 유언비어에 무슨 그렇게 매몰된 이런 어떤 그 저기 취급을 했다는 건 정부로서는 이 성주 국민들한테 지금 큰 실수하는 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백악관에 뭐 서명도 해서 보내고 교황한테도 뭐 서신을 보내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백악관 서명은 뭐냐면 청원 운동입니다. 그게 백악관이 1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그런 청원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입장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성주에서 그 투쟁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읍내에서 인구가 작으니까 10만 명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한 2만 7천 명 정도 돌파는 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10만 명을 빨리 돌파하자. 이게 이제 다음 달에 미 육군성 장군이 지금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전에 조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10만 명을 돌파해보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교황한테도 이제 서신을 보내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외부 세력 가라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 뭐, 저 타진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전문 시위꾼 가라 이랬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와주십시오. 우리를 봐주십시오. 우리의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이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몽미한 뭐 군민들이 아닙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인가요? 뭐 이쪽 지역 의원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네. 뭐 만나야겠죠. 아무튼 박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사실 예. 직접 아마 돌파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신 모양이죠. 그런데 영남권의 이제 의원들을 만나는 것 같고 돌파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7월 8일 날 사드 배치 결정이 있고 나가지고 13일 날 또 부지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영남권 의원들이 제일 먼저 서명을 해가지고 성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정부의 어떤 갑작스러운 이런 발표에 유감을 표명한 의원들이고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영남권에서 일어나는 민심 이반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성명을 당연히 발표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성주의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대구 신공항 이전권도 곧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주가 다시 고립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예상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영남권에서 현 정부가 고립되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고 또 성주의 어떤 그 외침을 공명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대신 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영남권의 또 저 동정어린 시선과 공감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성주가 고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고립되고 있다. 그런 게 최근에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네. 뭐 좀 심정적인 얘기로 넘어갑니다만 대통령이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속이 타들어간다 하면서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얘기를 들으실 때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번지수를 좀 잘 잡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어떤 감성적으로 호소할 일이냐.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 호소하면은 아무래도 현 여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효과는 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일단 믿어주는 정말 착하디 착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이 돌아섰을 때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그것보다는
무언가 이 결정 과정의 어떤 그 내막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일단 성주 군민들이 제일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냐. 진실입니다, 진실. 예. 왜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가 갑자기 부지로 선정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그 갈증이 있거든요. 예. 우선 진실에 대한 고백이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경위로 5시간 전에 통보해주고 발표가 된 건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그 뭡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때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국방부 안건에는 이게 들어있지도 않았다. 그 얘기와 관련된 건가요? 건데, 예. 예. 그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제일 황당했던 사건입니다. 아니, 제가 국방위원이고, 사드에 대해서 한민구 국방장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사람인데. 예. 7월 5일까지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7월 7일 날 다 뒤집혀서 전격적으로 결정이 돼버렸어요. 예. 그럴 때 아 국회의원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저조차도 그런 충격과 혼란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 당사자가 되신 성주 국민들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아무런 징후도 없다가 7일 날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NSC 상임위에서 이게 안건에도 없던 게 결정이 돼버렸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 쌓이다 보니까 왜 나를 정부를 믿어주지 않느냐 그랬는데 아 믿어주고 싶어도 뭔 경위나 그 내용을 알아야 믿어줄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저렇게 윽박지르기만 하는데 믿고 싶어도 못 믿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김연권, 손혜원, 이재정, 박주민, 표창원 의원이 단식에 참여합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등 특조위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특조위 조사기한 연장을 위해 광화문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데요. 이석태 위원장, 특조위 조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해왔고 남들 다 말리는데도 서둘러 특조위의 문을 닫게 하려는 정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제 저녁 집회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30일자로 저희 그 특조위 조사 활동이 저도 정부에 의해서 종료됐습니다. 아 그래서 7월 1일부터 저희 조사 활동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아서 저는 혹시나 했는데도 정말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7월 1일부터는 조사관들이 흔히 하는 출장비도 지급이 안 되고 꼭 필요한 물품 조달도 안 되고 또 혹시나 했지만 역시 월급도 지급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런 조사관들에 대한 이 재정적 지원 외에 이제부터 별다른 것이 없이 두 달 지나면 특조 완전히 문을 닫고 저희는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정부가 종합보고서 쓰라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그 많은 적잖은 예산을 들여서 특조를 만들어서 뭔가 의미 있는 거를 저희가 밝혀내서 그랬을 때의 종합보고서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저희가 막 조사를 하고 이제 막 올라오는데 정부를 쓰라. 그건 정말 언어 도단이죠. 저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쓰라고 해도 저는 쓸 게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몇 건 발표를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조사가 돼서 국민들에게 보일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에 관해서 보도지상을 보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요하게 봤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는 종합보도를 쓸 수가 없어요. 이제 막 조사 본계에 올라서 가속도가 붙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고서 씁니까? 정부가 쓰라고 그랬는데서 저희가 보고서 쓸 수 있습니까? 거짓말 쓸 수 있습니까? 저는 보고서 쓸 수 없어요. 그거는 하다못해 지금 정부 안에서 다른 누가 명령을 해도 저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달 지나면 저희는 문을 닫게 되고 국회가 특조위 설립 근거를 마는 그때 650만의 여망, 그 이전의 유가족들의 여망, 또 이 세월의 참사의 성격상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그
사회적 중차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뭐 역사적 성격이라고 할까요? 비추어 봐도 저는 아직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세월호 특조위부터 지금 오늘날 이 순간까지 이 전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받아도 이 업무의 그 성격상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저희는 시종일관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정책 독립성을 잃는 순간 저희 직무의 성격을 두는 순간 저희 특정은 망하는 겁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 세월호 참사에 손께 비추어서 가장 독립된 성격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남김없이 조사를 해서 이걸 마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직무를 부여한 겁니다. 저희는 지난해 그 시행령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농성을 했고 저희 또 동력이 됐고 그러고서 1년이 흐른 겁니다. 1년 동안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래저래 외부의 그 지원이 제대로 안 되지 않으니까 그 갈등이 내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사관이라고 뽑았는데 공무원이 19명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상 정해져 있는 공무원 19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조사관들 일부 담당할 수밖에 없죠. 조사를 하려고 진실 규명하려고 공채 응해서 왔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일반 행정원을 맡아야 됩니다. 그거를 저에게 또 소위원장에게 과장하게 보좌하고 그러면 그 조절을 위해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부위원장 두 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퇴가 금방 이루어집니까? 사퇴하기까지 말도 못하는 긴장과 갈등을 우리 위원회에 남겨두고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또 다른 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예,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나마 저희가 그런 가진 고통 속에서 좀 추스리고 조사관을 정비해서 그래서 세 번째 청문회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막 궤도가 오르는 그런 조사활동의 마무리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월급도 안 주고 조사를 못하게 하니까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고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씻겨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고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씻겨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 미궁 장사랑. 아,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돈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돈,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아,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들렀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어? 민주화운동으로 정치를 시작한 무 인사드립니다.
뭐 그래? 어? 거기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겠군. 어? 이참에 아예 더민주에 입당하는 건 어때? 어? 당신 김종인 대표보다도 더 진보적인 걸로 나왔잖아. 닥쳐 이 새끼야. 어? 내 정치적 아버지인 김영삼 대통령이 만드신 당을 내가 왜 떠나니? 어? 당 말아먹은 너희 친박이나 떠나야지. 어? 어제 보니까 작심한 듯 청와대 누나를 정면으로 공격하던데. 어? 뭐 TK 의원은 전당대회 앞두고 왜 만났느냐? 어? 5.18 기념식에 왜 안 내려오느냐? 뭐 이러면서 말이지. 어? 뭐 미쳤어? 더위 먹었어? 화나 이제 시즌이 도래했잖니. 어? 니네 누나 욕하는 시즌 말이야. 어? 지난 정부와 차별화하는 그런 시즌이 돌아왔어요. 뭐 당신 같은 인간을 위해서 생겨난 말이 있지. 반액지구라고. 반액지구. 뭐? 반액지구? 어? 반값지구? 반값으로 물건 파는 지역이 있단 말이야? 어? 다이소 말고 또 있나? 어? 엠비가 슈퍼마켓 열었어? 이런 무식한 인간 같으니라고. 어? 겨드랑이 밑에서 모반하는, 즉 반란을 꾀하는 적이라는 뜻이야. 새끼야! 내가 언제 반란을 했어? 어? 내가 틀린 말한 거 한 개라도 있으면 돼, 이 새끼야. 뭐? 정치를 이제 그만하지. 어? 더 물 흐리지 말고. 아니면 딴 물 가서 놀던가. 반대파라면은 아무 일을 안 하는 사람조차 짓밟는 너희 같은 협량한 양아치들이 무슨 국가 운영을 한다고? 어? 역시 옛 속담대로 가재는 개새끼 편이다. 어? 이 말 그대로야. 뭐? 개새끼라니? 욕 좀 그만해. 이거 내가 실수를 했네. 어? 가재는 이정현 편이다. 아니 이정현이 왜 나와? 이거 그러면 또 다른 친박 당권 주자인 이주영 편인가? 탈치라고. 맞아 이거야. 어? 가재는 우병우 편이다. 아니 우병우가 왜 나와? 어? 청와대 누나가 가재야. 이거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잠시 헛말을 했네. 어? 가재는 송편이다. 어? 곧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니까. 아니 카카 또 오셨어요? 아니 카카 몇 달에 한 번씩 나오셔야 하는데 불과 이틀 만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박입니다. 뭐 고개 들어봐요. 저 고개 안 숙였습니다. 정말 그러네. 어쭈 손으로 막았어? 뭐 많이 컸네. 뭐 제 나이가 환갑을 훌쩍 지나서 5년 후면 칠순입니다. 많이 크다니요. 한 살 차인데. 어제 했던 말, 그러니까 나를 공격했던 말, 더위 먹어서 했던 헛소리인가요? 더위를 먹다니요. 더위를 어떻게 먹습니까? 어? 구워 먹습니까? 익혀 먹습니까? 아니면 회쳐 먹습니까? 아니 씨발 새끼가 좋은 말로 하니까 이젠 재치문답을 하네. 어쭈 또 막아? 어쭈 또? 카카 그동안 충분히 하셨습니다. 어? 사람이 물러날 때를 아셔야지요. 이제는 찌그러져 계실 때입니다. 앞으로 잘 모실 테니까 이젠 좀 가만히 계세요. 할 수 없군. 그러면 주문을 외워야겠어. 수리수리 마하수리 마약사위 마하수리 수리수리 마하수리 딸교수 특혜채용 마하수리 수리수리 마하수리 누나횡령 마하수리 수리수리 마하수리 사돈기업 리베이트 원전비리 마하수리 수리수리 마하수리 우병우가 털고만다 무조됐다 마하수리 그만! 뭐 내가 누구로 보여요? 카카, 아니 폐하, 제가 시간 방졌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또 팽목항 갈 겁니까? 뭐 절대 안 갈 겁니다. 광주 망월동 또 갈 겁니까? 네, 안 갑니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안 부르겠습니다. 자자, 카카, 이 귀중한 시간 허비 그만하시고 문제 내주시죠. 문은 이렇게 무채를 썰어버렸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30위권의 이탈리아 자동차 부품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마그네티 마렐리라는 부품회사인데 이 회사의 모체가
무엇일까가 오늘 문제입니다.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 이름인데 이탈리아 최대의 자동차 업체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자동차 업체지요. 페라리, 마세라티, 알파로메오, 란치아 이런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뭐 알고 있어요? 뭐 알지요. 어? 인류 자동차 회사 이름은 박정희 자동차. 뭐 안타깝게도 아니네. 아 그러면은 뭐 유신 자동차? 그것도 아니고. 어 그러면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자동차 아닐까요? 그것도 역시 아니고. 아 이거 그러면 뭐 7시간 자동차. 아! 구제불능 새끼. 나 간다. 문제 다 냈으니까. 갔냐? 하이 씨발. 뭐 좀 개기던데? 응? 어? 무슨 용기로 그랬어? 어 서서히 내 사업해야지. 어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 수는 없잖니. 화나 니도 슬슬 니 살 길 찾아가라. 닥치라고. 왜 닥쳐 이 새끼야? 어? 야 혹시 그 사드가 성주에서 너네 지역구 경산으로 갈까봐? 그런 말 하지마. 누나가 그럴 뿐이라고 생각해. 어 충분히. 어? 아이고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은 우리 환희가 머리띠 두르고 동지가 부르는 모습을 보려나? 어?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자 문제 다 나왔고요. 자 정답 모르시겠습니까? 예 정답. 네 환 정답 말씀해 주시죠. 이 흉기차. 흉기차는 아니죠. 세상에 흉기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흉기차를 누가 사겠어요? 있는 것 같은데. 어?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 사회자, 내 정답 받아가라. 어? 정답은 차 아니냐, 차. 어?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그, 농담이죠? 당연하지. 정답은 중간에 아가 들어가지, 아. 그렇습니다. 중간에 아 들어가죠, 아. 땡, 아, 땡.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어, 정답은 기, 아, 차. 틀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사연 이메일 주소 적어서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메디치에서 제공하는 책, 김글리 씨가 쓴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의 한 줄 소개해볼까요? 터키의 작고 외진 마을인 올림포스로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몰리는 이유. 바로 키메라 불꽃을 보기 위해서라고 소개하면서 인생에서 18살까지는 남과 같아지는 방법을 배우고 18살이 지나면 나만의 고유성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남과 다른 고유성을 찾으려면 결국 남다른 경험, 즉 남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남다른 한끗. 사실 나도 나만의 이야기를 갖기 위해 길을 나서지 않았던가. 당신에게는 남다른 한 끝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가? 예, 남다른 한 끝을 만드는 힘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분의 정답자 골랐습니다. 이분들께 김글리의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3년 후에 간다님. 정답은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바깥층은 동석 정답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사내 연애를 하며 동거 중에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팟캐스트를 들으며 일할 수 있는데 김용민 브리핑과 김어준의 파파이스 등 여러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일합니다. 하루는 회사 직원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라디오에서 세월호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저거 다 돈 뜯어내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팩트를 말하려는 찰나에 여자친구가 먼저 언니,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언니 아들이 세월호에 탔다가 그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건 이런 거예요. 하면서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묘한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때 일이 생각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건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듣던 팟캐스트 방송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건지 궁금하다. 여자친구는 아무래도 오빠가 회사에서도 듣고 집에 와서도 듣고
오빠가 정치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일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생 한 번뿐인데 나 이거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조심스레 그에 대한 생각을 말했더니 흔쾌히 찬성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 정답은 없다라는 생각에 제 인생의 오답을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김근리 작가님의 책을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정답자는 철학하는 여자님인데요.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예, 정답은 맞으셨고 기레기들이 공짜로 얻어먹은 밥, 골프, 한우, 굴비, 해외여행, 도시락 이런 접대비가 한 해 10조. 이 돈으로 최저시급 만 원을 올려주면 경제가 선순환한다는 이완배 기자님의 주장에 극 공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도 남겨주셔야죠. 철학하는 여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 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아,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직접 담가먹는 김치가 사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지하수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가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아이고, 하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난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어이, 그래. 어휴,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당공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당공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com.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지금 뭐, 이건 민주화 행보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예. 참, 여러 가지로. 민심 탐방. 예, 민심 탐방. 예. 예, 그래서 뭐, 팽목항도 갔고, 소록도도 갔고,
광주 망월동 현충원도 가고 말이죠. 하여간 진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일으키면서 발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논란을 즐기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 멘탈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떤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게 깊지 않아서 이러저런 얘기에 많이 조금 훅 빠져든다고 새누리당의 중진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 걸 보면 예, 지금은 또 이런 어떤 뭐 예, 민심 탐방 또 민생 코스프레 뭐 이런 거에 또 훅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때마다의 어떤 진정성은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 그때만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때만. 예. 네, 네, 네. 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이 와중에 또 전당대회 와 유관한 그런 입장을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건 상대가 박근혜 대통령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거리낌 없이 이제 싸움을 걸고 있는 형국인데요. 어제 예, 그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 에, 뭐 이런저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TK 의원들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뭐 사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걸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 지역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드라는 현안을 두고 TK 의원들과 그 성주 지역구인 이완영 그러니까 그 초선 의원과 이완영 재선 의원까지 이제 같이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예. 어찌 보면 이거는 뭐 순수하게 국정 수행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의 이제 의견을 듣고 민심을 수렴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한 거고요. 네, 뭐, 예, 지난 총선 때도, 총선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TK 지역을 이렇게 집중 방문해서, 예, 그쪽에 어떤 진박들, 예, 몰아주는 그 진박 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무성 전 대표는, 예, 저희가 그 비박 단일화에 계속 그 역할을 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그 비주류가 당대표가 되는 게 맞다. 새누리당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정병국, 주호영 두 후보가 곧 단일화할 것이다. 그 단일화한 사람을 지원하겠다. 예,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예, 단일화를 이제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뭐 불쾌감을 뭐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그 김무성 전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의원들 만나는 게 전당대회랑 무슨 관계가 있나,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이렇게 기자들한테 되물으면서, 이거는 국정 현안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면담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의 우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TK 의원의 면담은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예,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지금 뭐 전당대회보다도 뭐 사드라는 어떤 국가적인 그 중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을 불러서 여론을 청취하고 민심을 수렴하는 것, 뭐 그건 충분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을 문제를 삼는 것은 김무성 전 대표도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상당히 좀 절박하게 이제 다가온다고 봐야겠죠. 예예예. 예, 예. 일단 여기서 비박계가 아닌 친박 당대표가 그 당선이 되면 일단 내년에 그 자신의 대선가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데 당장에 이제 큰 장애물을 이제 만나는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떻게든. 전당대회에서 비박계가 당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이 이런 그 도발의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뚜렷하게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같은 김무성 전 대표의 우려, 걱정,
의견. 이건 좀 납득이 좀 잘 되지 않는데 뭐 거칠게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는 뭐 각을 세우겠다 이런 어떤 그렇죠. 그 포문을 여는 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봐야 하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게 뭐 총선 이후에 그게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임기 말에는 지금 현직 대통령을 밟고 넘어가야 이게 다음 미래 권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공식을 이제 충실히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또 한 대 맞겠군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럴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진노할 것 같아요. 대진노. 예. 이게 네. 어디서 까불어 이러면서 말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포문을 연 김무성 대표 이야기를 해봤고요.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제 뭐 목전인데 호남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호남 지역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창원에서 있었죠. 거기에 예. 이은 이제 두 번째 합동연설회입니다. 예.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화산체육관 내부에는 양무 호남 심우 국가라는 그 플래카드가 이제 걸려 있었어요. 예, 뭐라고요? 양무 호남 심우 국가. 그러니까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도 없다. 이순신 장군이 그 예. 임진왜란 때 호남 수병들의 어떤 용맹함으로 계속 승전을 거두고 그리고 계속 저 일본 수군을 이제 제압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표현했던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호남이 없으면 이제 나라도 없다, 국가도 없다. 이제 그런 그 어록인데 그게 화산체육관 내부의 그 합동연설회장에 그게 걸렸고요. 그리고 김희옥 비대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정신이 양무호남 신무새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호남이 없으면 새누리당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뭐 접대성 멘트죠. 네, 호남이 없으면 새누리가 없다는 게. 그동안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요. 없이도 잘 살았고 뭐 겨우 이번에 의석 두 개 얻은 건데 뭐 선회하자면 호남에서 이렇게 표를 안 줬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예. 예, 약간 조금 민망한 좀 얘기였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영남이 고향인 이주영 의원, 이주영 의원은 영화 곡성의 그 유행어를 이제 패러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시방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예. 우리 당의 진짜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의 혁신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저 이주영 가슴을 쾅쾅 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슴을 쾅쾅 쳤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조원진 의원, 진박이라고 하는 조원진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네. 조원진 의원은 이제 이 연설회장에서도 우리 또 김무성 전 대표를 공격한 말을 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발언,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를 지낸 인물, 그것도 새누리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종용하고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미는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선 경선이 공정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김무성 전 대표가 뭐 지지율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당에선 상당히 그래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선 주자이고 그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 누가 대표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줄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조원진 의원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 가장 그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이은재 의원입니다. 이은재 의원은 최고위원 그 후보로 이제 출마를 했는데요. 예. 비박계죠. 18대에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가 19대엔 공천을 못 받았고 20대에 다시 이제 재선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친박도 비박도 아닙니다. 비박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러면서 저는 무더운 땡볕더위를 식혀줄 고창 수박이고 무등산 수박입니다. 이렇게 좀 드립을 쳤고요. 예. 친박 비박 아니고
고창 수박이고 무등산 수박이다 이렇게 드립을 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어떻게 뭐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감동을 받아야 합니까? 그냥 뭐 썰렁한 예, 개그인 거죠. 이제 진짜 지금부터 나옵니다. 예.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 자락을 깐 거고요. 예. 저 이은재 강한 정부, 강한 새누리당을 만들기 위해 몸 아끼지 않고 싸웠습니다. 간첩 속을 통진당 대표를 회의장 바닥에 내다 꽂은 바로 그 이은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예.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그 2009년에 미디어법 그 종편 출범시키는 미디어법 날치기가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 예. 의원들이 물리력을 이제 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서로 이렇게 막 엉키고 이제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은재 의원이 완력으로 이정희 의원을 그냥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예, 본인은 그 간첩 속을 통진당 대표를 회의장 바닥에 내다 꽂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하도 뭐 하는 말이 재밌어서 제가 더 찾아봤어요. 예. 그간 뭐 다른 또 악행은 없었나 찾아보니까 일단 그 2009년에 그 용산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 용산 참사를 용산 도심 테러라고 이제 부르면서 그 법질서를 무시한 시위대가 화를 자초했다 이런 이제 막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19대 그 재선에 실패하고 한국행정연구원장으로 이제 재직을 했는데 그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아주 호되게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그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넥타이 한 개 26만원짜리를 3개를 샀고요. 예. 그리고 일명 고소형 향수라고 불리는 아니크 구탈 향수 한 개 44만원짜리를 하는데 그걸 2개를 샀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방울토마토, 호박고구마, 청강무, 유기농 오이 같은 생필품까지 그 법인카드로 총 128만 원을 부정 사용했다고 그래서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이제 호되게 질책을 하니까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전임 원장이 그렇게 써서 해도 되는 줄 알았다. 개인 비용으로 전부 변제했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과를 해봅니다. 이분은 뭐 상당히 뭐 막말로도 유명하고요. 그 송영성 의원이 떠난 여성 막말의 대명사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체성에 부합하는 분이네요, 보니까. 네. 예. 최고위원 후보 나왔고요. 예, 어떻게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정현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실제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단 이정현 의원이 그 여론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의원 당원 투표가 70%고 여론조사가 30%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나쁘지 않은 반응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청와대에서 오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뭐 공개적으로 막 뭐 오더를 내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반응이 괜찮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주영 의원이 처음에 출마를 할 때는 그 총선 친박 책임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친박과 거리를 이제 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서청원 최경환 뭐 이런 옹립이 이제 다 무산이 되고 친박 후보가 이제 없어진 상황에서 이주영 의원이 이제 스탠스를 좀 바꾸고 난 이제 친박이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냈거든요. 그래서 강성 친박들과 사이가 좀 복원이 됐다. 그래서 친박들이 좀 이주영 의원한테 좀 몰리고 있다 마음이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뭐 당 안팎에서는 이정현 이주영 지금 양강 구도가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간 뭐 새누리당 전당대회 뭐 흥행이 완전히 뭐 실패를 했는데 흥행 실패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남모르게 예. 당대표가 정해지면은 당권을 그렇게 스무스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되니까 말이죠. 예. 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당 지도부가 아니라 의원들이
성주를 찾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더민주에서는 그 당론으로 사드 반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의원들이 성주를 이제 방문한 상황인데 어제 6명 의원이 이제 성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단체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 김현건 의원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로 예. 농민대표로 들어오신 그분이 네. 경북 의성이 이제 그 집이라 개인 혼자서는 이제 한 4번 정도 성주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동료 의원들과 어제 이제 처음으로 같이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김현건 의원과 함께 방문한 의원이 예, 나머지 의원들이 이제 5명입니다. 김한정, 박주민, 소병훈 손혜원, 표창원 의원이 같이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오긴 했지만 성주 군민들은 개인 자격 방문에 대해 좀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재복 성주 국민 대책위원장은 사흘 전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내려왔는데 제1야당인 더민주는 의원 몇 사람만 내려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군민 일부는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대요. 왜 제1야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다고 하고 뭐 의원들 뭐 별로 이런 부분에서 할 말이 없겠죠. 예. 표창원 의원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더민주는 종북 좌빨이라 욕먹을까봐 겁쟁이 정당이 돼 있다. 지금 지도부는 그 당원 투표로 결정된 대표가 아니어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질타받고 비판을 듣고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직공을 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원 투표로 결정된 대표가 이끄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모셔온 분이 대표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여서 뭐 표창원 의원이 그 비대위원이었긴 했지만 뭐 김종인 대표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또 다 짚고 넘어가고 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심한 듯한 느낌을 받게 하네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8월 27일 예. 임기고. 이날 그 이 일정이 있는 그 시기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백남기 농민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백남기 농민을 이제 병문안을 했다고 하고요. 예. 김종인 대표는 이제 휴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제 김성식 정책위 의장도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예. 얘기를 했냐면. 더민주가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면서 수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민주 노선의 모호성이자 정신적 모호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아, 뭐 할 말이 없네요. 그 말에.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김종인 대표가 휴가를 가긴 했지만은 이야기 듣기로는 네.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마크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비문 후보를 확실하게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체크된 바가 없고요. 그런데 비문 후보가 너무 약해서 그리고 또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만류한 상황이라 거기까지 좀 추측하기에는 약간 좀 아직까지는 근거가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비문 후보라 하면 이종걸 의원을 말하는 거겠죠. 네, 네, 네. 그분이 당대표가 될 확률은 대단히 낮은 모양이죠. 그분이 당대표가 될 확률은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될 확률보다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두 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만원에서 4만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어,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만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만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 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공동보도 퇴지 세!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부지런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십니까? 아, 저는 중간 정도요. 예.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렇게 게으르지도 않고. 예. 그 개미와 배짱이 그 동화를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 동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 어째서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부지런히 일하라는 이데올로기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요. 예. 배짱이처럼 좀 살아도 복지제도로 배짱에게 겨울을 하게 하는 그런 곤충 세상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아.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예.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자 본분이자 하나의 사명, 소명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사고. 이게 사실은 그 외국에서, 영미권에서 들어온 그런 자본주의 윤리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요,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보도는 아닌데 되게 재미있는 보도를 저희 민중의 소리에서 봤어요. 예. 그 내용이 뭐였냐면 OK조축은행이라는 곳에서 예, 새벽 6시에 이틀 연속으로 팀장 임원급 회의를 소집을 했다는 기사가 우리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도가 됐는데 이게 뭐 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단 짧게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이래요. 예. 근데 OK조축은행 간부 한 분이 자다가 회사로부터 긴급 문자를 받았는데 비상 소집을 알리는 문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예. 내용이 본 문자를 수신한 본사 팀장 이상 임원급은 내일 06시까지 본사 대회의실에 집결을 바랍니다. 불참시 사유 확인 예정 이런 문구가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 새벽 5시 반, 5시 이렇게 나와서 남대문 본사까지 다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게 너무 급하게 연락이 이루어지니까 뭐 양복도 못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와이셔츠 겨우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세 분이 도착을 못 하셨대요. 근데 이 그 OK저축은행 그 오너가 최윤이라는 분이거든요. 일본에서 예. 사업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러시안 캐시를 창업하고 OK저축은행을 합병해서 뭐 한국에서 지금 대부업을 하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그 이 직장 대부에서는 되게 황제 같은 그 권한을 행사를 하는 분인가 봐요. 뭐 예. 늘 우리나라의 오너들이 다 그렇지만 이 최윤 회장이 와서 세 사람이 안 왔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내보이면서 내일 다시 모여 이러고서 그냥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6시 회의는 그냥 나가리 되고 다음날 새벽 6시에 또 회의가 열린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는 다 모였다는 겁니다. 다 모였어요. 다 모였더니 그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세 마디 딱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주의해라. 1. 근무기간 확립. 2. 영업실적 체크. 3. 조직 분위기 정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대요. 예. 그래서 이제 회의는 단 5분 걸렸다는 거죠. 예, 그걸 하려고 새벽 6시에 간부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합이죠, 집합.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아, 내가 키우는 노예들이 내가 집합을 하면 잘 모이나 군기 확립 차원에서 한번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는 이런 일이 되게 잦았나 봐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쯤에 비상 소진 문자가 자주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잠도 못 자는 거죠, 문자 올까봐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 예, 문자를 밤에 확인을 못하면 새벽에 못 나오면 이제 인사고가 깎이고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참 황당한 건데 예. 이 회사 직원들은 그걸 이제 똥개 훈련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하여간 뭐 이 회사가 되게 독특하다는 기사가 저 이 신문에 나와서 참 재밌게 읽었고요. 이 회사는 또 그 넥타이가요. 그 직급에 따라서 넥타이 색깔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넥타이가 이제 계급장 같은 거죠. 참 이제 가지가지 하는 회사가 참 여러 가지 또라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보면은요. 예. 아 근데 뭐 이 사건은 그렇다 치고요. 제가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최윤 같은 회장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데 이게 그 오너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요. 예. 중간 관리자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 이제 새벽 6시 소집은 과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지런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그 아침형 인간 그 책이 크게 히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 같은 유행어가 한국에서 특히 만개한 이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부지런하자라는 이데올로기가 서구에서 넘어온 건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회장이 불러가지고 고작한다는 말이 근무기간 확립 예, 이런 거라면 이 정서가 근면 성실, 성실한 사람이 최고, 새벽 6시에도 나오고 밤 11시에 퇴근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선택받는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은 좀 다른 관점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 뉴스를 골랐습니다. 예. 저도 이게 100% 다 동의가 되는 사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귀담아 들을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지런함, 성실함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그 삼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 사상이요. 예. 폴 라파르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유럽이나 특히 프랑스에서는 19세기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회주의 사상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말하기 전에 족보를 약간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라파르그가 칼 마르크스의 둘째 사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칼 마르크스의 둘째 딸의 남편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낸 책, 한국에 나온 책 제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원 제목은 게으를 수 있는 권리. 이제 부제는 엄청나게 과격합니다. 현대의 자발적 노예들과 고결한 미개인들에게 고함. 이런 좀 무서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책 내용에 다 동의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발상 자체의 신선함에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예. 라파르그가 주장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되찾아야 할 것이 노동권 혹은 일할 권리라는 것이냐. 도대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권, 일할 권리라는 게 노동자들에게 있기는 했냐.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는 게으를 수 있는 권리이다. 예. 이러면서 이소부와 아까 말씀하신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개미와 배짱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서구에서 나오는 성공학, 처세학 이런 책들은 주제가 이거잖아요. 예. 게으름과 나태함은 잘못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다. 이런 예. 이데올로기가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라파르크는 단언하는 겁니다. 이 성실함에 대한 칭송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한결같은 이데올로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라파르크는 그 게으를 수 있는 권리의 책 서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노동계급은 기이한 환몽에 사로잡혀 있다. 일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격정적인 사랑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에 중독이 돼 있고 일부 유한계급, 자본가 계급은 강요된 여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쉬는 것도요. 노동자 계급이 쉬는 것도 제대로 말하면은 휴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본가 계급이 이 휴식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예. 뭐 전제가 뭐냐면 쉬어라, 휴가 가라. 이유가 뭐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예. 쉬게 해주는 것도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서 제가 많이 생략을 할 텐데요. 라파르그가 이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 다양한 경제학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뭐 이렇게 가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예. 대략 말씀드리면 이제 케인즈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하루 3시간 노동을 이 라파르크가 완전히 접목을 합니다. 먼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 기술의 발전이 인간 노동을 줄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부를 공정하게 재분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방법은 노동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거다. 이런 경제학 이론들을 쭉쭉 발전시킵니다. 여기 지금 뭐 논리가 좀 복잡해서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 하나만은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자. 근면하게 살자, 노동의 권리를 찾자. 이 당연해 보이는 명제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관념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급 사회에서는 이 통용되는 상식, 윤리 대부분이 그 계급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속하는 건데요. 성실하게 살자란 말도 사실은 지배 이데올로기하고 공급의 생각을 해보면 매우 크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파르그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요. 게으르게 살자라는 이 화두, 게으르게 살 권리라는 화두는 지배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데 저는 굉장히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한 철학자는 더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버트런드 러셀은 예. 자기 저서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찬양.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근로, 이런 말을 굉장히 그 저주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근로고 영어로 말하면 이제 노동인데, 예. 특히 노동자가 회사의 주인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왜 노동자들은 회사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열심히 하도록 강요를 받느냐.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러셀이 보기에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의무입니다. 이건 권리가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수많은 실업자들이 회사 밖에서 줄줄이 그 일자리를 뺏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장에 있는 걸 축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막 차라도 한 대 사면 빚도 갚아야지. 결혼해서 애라도 나오면은 어우 내 인생 이제 더더욱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아 퇴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는 휴식을 가질 권리가 없겠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노동 강도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행동하는 건 결국 누가 가장 원하는 거냐는 거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결국은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부려먹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라는 이야기인 거죠. 러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 살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예. 결국 이 노동이라는 우리 어깨에 놓여있는 의무라는 짐은 주인의 이익,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살도록 유도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런드 러셀의 결론은 이겁니다.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임금 노동은 자유로운 노예 제도의 다름이 아니다. 좀 살벌하죠. 예. 예.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라파르그나 버트런드 러셀이 말하는 게으를 권리가 지구지선의 가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이 벌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태어나서 평생 삶에 쫓겨서 어렸을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대학교 때는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차값 갚고 렌트값 갚고 집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살고 노년이 되면 또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자녀 키우고 결혼 보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여유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이게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이건 한 번쯤 우리에게 되물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게으를 권리라는 화두가 그 말을 100%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될 권리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우리 속에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평생을 개미처럼 일만 하다 가는 세상이 아니고요. 조금 더 우리에게 여유를 가지는 세상을 꿈꾸는 여러 시도가 우리들 사이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공상가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뜬금없는 이런 사상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예, 아예 공상가라니요. 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예. 아 그래요. 개미처럼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또 개미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우스운 존재예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지고요. 예. 예, 저는 이게 좀 사적인 이야기지만 김용민 PD님께서 이 얘기를 좀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김용민 PD님께서도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 휴식과 노동을 병행하면서 예. 김용민 PD님께서도 좀 게으를 권리를 되찾는 방법이 없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워낙 김용민 PD님께 지어진 그 사회와 또 청취자분들께서 원하는 이 무거운 책무가 있으셔서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예. 이 많은 방송들을 다 해내시고 책도 쓰시고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의견을 내시고 하시는 와중에 아 김용민 PD님께서도 저는 휴식이 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아, 예. 뭐 이렇게 불쾌하지 않게 들어서 아이 별 말씀도 하십니다. 아, 너무 공감하고요. 근데 이 사실은 참 이게 어떻게 예. 일을 벌려 놓아가지고 수습할 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큽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중앙정부하고 견해차가 있는데 네. 청년수당 50만 원 지급하겠다. 뭐 중앙정부가 반대해도 우린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자 중앙정부가 여력이 있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지방정부를 왜 이렇게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제 심정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그 리포트를 들을 때 조금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서 양해를 먼저 바랍니다. 제가 이게 너무 화가 나서요. 예, 예. 어제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랜 갈등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굉장히 많이 그 이 조심을 한 겁니다. 원래 총선 전에 하려고 했었던 걸.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이 그 정부의 반발 때문에 뒤로 미뤘고 범위도 축소를 했고 정부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했고 이건 제가 서울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팩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최대한 정부랑 협조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끝까지 반대를 했고 예. 그래서 어제는 결국은 강행을 했습니다. 서울시가요. 예. 청년 수당 대상자 3,000명 중에 2,831명에게 어제 5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일단 어제 딱 발사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이 서울시의 그 지급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바로 어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4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되는 거죠.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는 순간에 서울시는 이제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됩니다. 3,000명 중에 2,831명, 그러니까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으니까 몇 명 못 받은 분들에게는 일단 지급이 중지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미 돈이 나간 2,831명에게 이 50만 원을 복지부는 지금 반환을 해오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다시 거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서울시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죠. 만약에 서울시 논리는 우리가 수당을 지급한 행위가 위법이다라고 결정이 되더라도 이 위법한 행위를 한 곳은 청년들이 아니다. 이 귀책 사유는 서울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돈을 안 돌려줄 권리가 있다. 책임은 서울시가 지겠다. 이게 지금 서울시의 입장인 거고요. 예. 복지부는 지금 이것도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당 자체가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다 환수해 오라라는 게 지금 복지부의 주장인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보니까 얘들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준 걸 걷어오라는 거니까요. 예.
저는 이 논쟁이요,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건 기본소득 사업이 아니에요. 서울시가 엄청나게 크게 벌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정책 위반자가 저한테 와서, 이완배 기자님, 이 복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청년수당제도에 대해서요? 라고 물어본다면, 예.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예, 한번 해볼 만한 실험이에요. 그런데, 큰 효과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청년수당 제도가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 지금 수당을 받는 청년 대상 숫자가 3천 명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지급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리고 매월 50만 원씩 나갑니다. 6개월이면 300만 원이죠. 예. 3천 명 다 곱해봐야 90억 원입니다. 9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거 아주 작은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복지부가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수당은 지금 정부의 계속적인 태클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축소된 상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실험적인 의미 이외에 특별히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작은 사업인 겁니다. 그런데 시가 지금 이 90억 원짜리 사업을 펼치는데 복지부가 이 복지 범위를 계속해서 축소시킨 다음에 이제는 그것마저 못하고 나간 돈까지 거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 이름이 왜 복지부인 겁니까? 복지 반대부라고 해요. 저는 진짜로요, 이 90억 원짜리 서울시가 천만 명 시민의 거대 메트로 도시인데요. 이 90억 원짜리 복지 실험도 못하게 하는 나라를 어떻게 나라라고 불러야 되나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이 제도를 성남시의 청년 배당에 비해 보면은요, 정말로 현저하게 약한 제도입니다. 성남시 청년 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입니다. 일정 나이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이 청년수당은 아주 심각한 선별복지의 정책입니다. 3천 명을 딱 뽑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뽑아내느냐?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합니다. 가구소득부터 보죠. 미취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봅니다. 부양가족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봅니다. 이걸 다 가점부여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정성평가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활동계획서도 받아요. 지원 동기도 받아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건지 목표도 받아요. 활동 계획 등도 받아요. 엄청나게 강력한 기준으로 3천 명을 분류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선별복지는 반드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3천 명의 안 뽑힌 사람들이 안 억울해하겠냐고요. 당연히 억울해합니다. 또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이 매월 50만 원 6개월 동안 복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 상황을 얼마나 상세하게 적어내야 됩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고문이죠, 고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매우 바람직한 제도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하고 서울시가 이걸 몰랐겠냐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왜 이렇게 제도를 축소를 했고 선별복지를 했냐면 이게 지금 정부하고 충돌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대상자를 좀 줄여보고 이렇게 축소된 선별복지를 어쩔 수 없이 서울시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신 저는 서울시가 하고 싶었던 실험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3천 명을 어렵게 선별을 했어도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6개월 정도 최소한의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면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을 만약에 보장을 해준다면 이 청년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실험을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 제도가 서울시 청년들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3천 명으로는 변화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 어쨌든 중요한 실험의 의미가 될 겁니다.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 우리 취업난에 처해 있는 청년 3천 명에게 어떻게 활동할 건지 계획을 보고 이 청년들에게 최소한 6개월 동안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면 이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변해가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불투명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천만 명 고대 도시에서 90억 원 예산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현금이 나가는 건데 3천 명 선별한 청년들한테 현금을 50만 원씩 주는 건데 어떤 야류나 부정이 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너무나 투명한 사업이잖아요. 예. 아, 그런데 이걸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네. 저는요.
지금 뭐 기본소득이라는 거대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하기 어렵다면 예.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좀 다양하게 현실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그야말로 개판인 나라이거든요. 예. 특히 정부 차원 사회안전망은 정말 없다시피 하죠. 그러면 작은 지방, 작은 자치단체부터 이런 것들을 보전을 해줬을 때 어떤 신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 청년 배당 같은 문제로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둬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서울시 청년 배당 같은 경우는 해보고요. 예. 결국은 청년 3천 명에게 소득을 돌려주는 건데 해보고 만약에 별 효과가 없으면 다른 정책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무슨 거대한 포퓰리즘인 게 아닌 거예요. 예. 김무성 대표가 이걸 무슨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했다는데 아우 참 제발 진짜 이러지들 말자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마디 덧붙이면은요. 복지부가 저거를 목숨 걸고 딴지를 거는 이유가요. 아마 정치적인 이유일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다음 대선 후보니까 저걸 해서 포퓰리즘을 해서 청년들의 표를 얻는다. 이래서 목숨 걸고 반대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뻔하지요, 그야. 예, 근데 제가 웃긴 거는요. 박원순 시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속내를 들여다본 적도 없지만 이 제도요. 박원순 시장님께 절대로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박원순 시장님은 이 제도를 가지고 마이너스가 될 걸 각오를 하고라도 이 실험을 해보고 싶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고작 혜택 받는 게 서울시 청년 3천 명입니다. 예. 이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그렇죠? 받는 3천 명은 박원순 시장 좋아하겠지만 떨어진 사람은 박원순 시장에게 좋은 감정을 받겠습니까? 서울시 청년이 몇 명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건 박원순 시장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는 정책이 아니에요. 다만 이걸 감수를 하고라도 이 제도를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복지부가 헛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것도 조차 못하게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요. 예, 복지는 무조건 하지 말자. 박원순이 하는 짓은 무조건 밉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예. 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이 정도 실험도 못 해본다면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뚝심 있게 이 실험을 정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난 다음에 대안을 이 복지정책을 더 확대할 것인지 확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때 가서 연구를 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아, 열심히 응원하고요. 서울시가 부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던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네. 이사장. 이분이 교총회장도 한 분이죠. 네. 이 양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빚이 있어야 파이팅도 생긴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빚이 있어야 파이팅도 생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이유 아닐까요? 아니 너희들한테 어떻게 공짜로 돈을 주니? 채무자가 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제가 첫 번째 뉴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평생 게으를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처럼 살도록 만들려는 그 전초전을 대학생들에게 빚을 지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참 그딴 헛소리를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황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 국민을 노예로 여기는 자들이 집권한 세상. 그러니까요. 아, 네. 이 세상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겠죠? 상식이 있다면.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경제의 속살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 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두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영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조실 부모 말고는 아무런 스펙이 없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친일파 부자 아빠한테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김무성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레임덕을 쿠데타와 동의어로 알고 계시는데도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김무성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김무성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특정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일장 훈계하고 있는데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김무성은 취미가 훈계인 모양인데 감히 박동지에게 훈계하는 것은 훈제 요리가 되겠다는 각오를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강큰 행동에 다름 아니다. 이는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박승춘이 앞장서서 판을 깔고
박근혜 동지가 폐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금지곡 지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이걸 갖고 반대한다. 제가 민주화 투쟁할 때 하루에 10번씩 불렀는데 잘 만들어졌고 가사도 좋다라면서 추악한 입냄새를 풍기며 개소리를 떠들어대더니 이 노래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대통령이 기념식에 매년 오지 않는데 이런 분열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기념식에 불참하고 있는 박근혜 동지를 비방몰약하고 있다. 김무성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하루에 10번씩 부르는 것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씩 부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너저런 스파이 짓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 시절이었으면 가루로 만들었을 5.18 광주를 미화하는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김무성은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는 다시는 각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소용없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김무성은 그냥 혀깨 물고 죽기를 바란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최선 넘버 너와 평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날씨. 중서부 지방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지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 중국 북부와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뜨거운 열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까지 이어진 다음 일요일부터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낸 정호희 문자당 대표의 트위터 한 줄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조 간부가 제돈으로 3만 원짜리 점심을 먹어도 귀족 노조라고 난리칠 것들이 얻어먹는 밥값 3만 원이 적다고 지랄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